멀쩡한 의자 아니야? 멀쩡한 의자 아니야? 와 뭐야! 야 이거 무슨 일이야? 이거 어떻게 앉아 사람이!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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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이거. 이거 뭐야? 나 이거 봤어. 이거 이거야.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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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. 꼬치 꼬니. 야 로데오도 로데오들끼리 대결을 해야겠는데 이거. 자 이제 좀 무난한 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. 이런 씨발 말하자마자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꼴 보면 사용감이 날 사용감을 알 수 있다고? 이게 네 똥꼽 네 네. 와! 와 이거 너무 불쌍한데? 로데오 최강자 이분. 이건 현역에서 벗어나 가지고 은퇴야. 은퇴한 종마의 삶을 보내고 있는 거야. 자, 빠른 속도로 반 돌파했습니다. 반 빠르게. 여러분, 이번 썸네일이었죠? 이걸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오늘 유튜브 커뮤니티에 홍보 들어갔던 썸네일입니다. 여기 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 얘들아? 발이 씨발 노력이 가상해서 이분도 적어놓겠습니다. 아 개웃기네 진짜. 오 소름 돋았어 씨발. 아아 씨발 아 이분들도 적을게요. 아 존나 소름 돋아. 아 또 뭐 좀 찢어지겠지만 멀쩡하고 또 뭐 멀쩡한 의자. 이제 무난한 거 밖에 안 나오나? 좀 해지겠지만 이것도 무난. 안녕하세요. 미래의 러시아를 탐험하다 불시착하였습니다. 야 이거는 신기한데? 어떻게 했어? 야 이건 뭐 의자라고 볼 수는 없긴 한데 어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했냐? 혹시 김약초냐? 또 너야? 그때 운동장에서 나 만나가지고 운동으로 조져줬던 또 너야? 내가 포르쉐타 시절에 뚜껑이라고 되는데 작가님에서 보니까 어? 너니하고 만났던 또 너야? 아 이거 국룰이지. 이 사람 좀 책상 책 위에 앉을 줄 아네. 저기 위에 티 좀 입어라! 불행한 의자로 짐볼? 이 사람도 적어놓은 놓을게요. 뭐야? 팔이야? 다리야? 스쿼트라고? 멀쩡한 의자 아니야? 멀쩡한 의자 아니야? 와 뭐야! 야 이거 무슨 일이야? 이거 어떻게 앉은 사람이! 야 이건 일단 지금까지 봤던 의자 중에 최고왕이야! 최강이야! 이게 우승감이야! 맞아 앉은 것까지 인정했어. 이거 또 뭐야! 뭐야! 야 일단 이 사람 적어요 이 사람도! 와!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견정이 머리 색깔인데? 오 씨 깜짝이야. 박진희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가 들어갔습니다. 우승 후보요? 우승 후보 보여줄까요? 여기요. 이거 우승 후보요. 뭐야 이게? 와. 와 기발하다. 이 사람도 적어놓자. 야 너무 기발하다. 와 진짜 대박이다. 반신욕조잖아 이거. 오 뭐야. 오 이거 뭐야. 아버님 아니야 이거는? 아버지가 와나나 유튜브 보실 때 쓰시는 까사미아 리뷰 박스 두 개. 그 와중에 까사미아 어필한 거 봐. 어 근데 이분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. 뭔가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이거 진짜 실사용하고 있는 그 느낌 나고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쓰시는 의자를 바꿔주고 싶으신가 봐요. 아니 의자가 어디로 이사가는 거야? 방송하시는 분이네? 이러고 방송한단 말이야? 야 이거 현상 수배 좀 해보자. 희갈님? 아니 본인이 보고 있어 그냥. 방송 중이시라고요? 잠깐만 그러면 지금 저거 볼 수 있습니까? 지금 저 상태 볼 수 있어요? 어 볼 수 있어요? 오 쉣 또! 유튜브에 나 써도 되겠습니까 혹시? 죄송한데?
의자 보여주세요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. 야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의자. 아, 이거. 이런... 인사해 제임스. 얘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. 아, 야, 제임스 아니야, 스티븐이지. 근데 잠깐만, 저 키갈님 죄송한데 여기 보면은 여기 올리셨을 때도 머리 만지기 끊기, 요 끊기 다 1일차인데 지금도 1일차거든요. 이게 뭐죠? 아, 야, 이거는 제가 항상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짐을 그, 항상 욕을 한다 해도 오늘 내가 욕을 하더라도 내일의 사과 나무를 싱그러운 걸 오늘 꼭 심자. 양심 있게 살자 다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. 와, 이 사람 물건이다. 이 사람 물건이다. 와, 이 사람 물건이다. 지금 머리 만지기 또 못했어요. 머리 또 만졌어요 지금. 아, 야, 이러면 이제 다시 새로운 이제 아니 싱그러운 사과나무를 위해 뭐야 이건? 뭐야?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 미친 듯이 긁고 계신데 저기를? 아니 몇십 년 전이라는 게 어머니 뱃속 안에 있던 그럴 때 말하는 거 아니죠? 이 정도 크기면은 당황스럽네요. 와, 이 부스러기 씨발 진짜 바삐 도둑이네 이거. 아, 근데 아까 부스러기 이게 부스러기 최강인가? 햇반젓기 나중에 한번 붙여봐야겠어. 아이 지랄하지 마세요. 아 진짜 앉아있네. 감사합니다. 니키즈를 보고 계시네요. 이분은 클립 주소를 이분도 방송하신 분 같은데? 오, 쉣 또! 오, 일단 이분도 적읍시다. 어, 과정에 들어가있다니 굉장히 신박하네. 몸 안 다쳐주시길 바랄게요. 아이고, 보라일레님 반갑습니다. 아이, 세상에. 화재가 나서 방과 의자를 잃어버렸다고요? 와, 씨바, 야, 이... 와, 이분 적어주세요. 이분 적어주세요. 와,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? 뭐야, 대체? 재난민이 나오는 건 아니지, 크크크. 아, 그니까, 씨바. 재난민은 어떻게. 난민아 진짜 난민네. 진짜 난민 왔네. 아니 일단 이분도 적을게요. 와 이제 씨발 스티로폼으로 공예까지 하는데 이거는 진짜 스티로폼 공예. 야 궁예 야 씨발 여기 느껴져. 야 이거 너 이거 앉아라 그냥. 이거 너 이거 좋겠다 이거 괜찮네. 야 공예까지 하네 미쳤다. 존나 잘한다. 아버지가 사주셨다고요? 아니다 내가 만원 걸게 이거. 와 뭐야?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왔다고요? 카시트야 폐차장에서 내왔대. 폐차장에서 이봐! 구름에 누구 보였어요? 추락해요 씨바. 모자이크 좀 빡세게 해주세요. 살다 딜 교환의 길을 내가 여기서 또 볼 줄은 몰랐네요. 아... 다 봤다. 담당자님, 이거 탑 20이나 뭐 결과도 오늘 뽑아야 되는 건 아니죠?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이렇게 많은 끔찍한 의자들을 보아왔던 우리 제군들이요. 결과는 내일 혹은 모레 중에 꼭 발표를 해가지고 알려줄 테니 조금만 대기하고 있게. 그럼 우리 모두 의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며 의인이 되는 거야. 의인이 됩시다. 자, 오늘은 니 의질.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날이죠. 일단 순위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왜냐? 순위를 말씀드리면은 300만원짜리 의자를 누가 컷했을 때 그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최종 10명의 선발자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이 사람은 왜 안 뽑혔어요?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은 주소 기입이나 연락처 기입이 안 돼 있다는 거.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제외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았고 첫 번째 탑10 중 한 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둥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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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 빠빠빠빠빠빠. 그렇습니다. 살려달라는 그 의자가 첫 번째 탑10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. 보여주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. 자, 현재 이 의자 구멍을 막아서 그걸 방석으로 끼고 있던 이 의자 맞습니다. 뚜껑 업자 이분도 탑10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분이 뽑혔다면 당연히 이분도 뽑혀야겠죠? 사실 이 사람 의자가 제일 급해 보여요. 이 사람 한시 바삐 의자가 필요해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사실 로데오 중에선 이분이 최고였죠. 산이 좀 작아서 깨질 수 있는데. 자 맞습니다.
아무래도 이제 그 롤데어도 하실 때 많았지만은 사실 그분들은 의자를 빨리 벌리고 파는 게 맞아요. 근데 이분은 버리고 팔 게 아니고 계속 이걸 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은 롤데어 자동 중에서 가장 탑으로 뽑았습니다. 위험한 의자이기 때문에. 그리고 아 우리 햇반좌라고 하죠. 부스러기 떨어져 있는 요걸 보여준 게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밥을 비빈 게 아닌가 메론 저기에다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비주얼을 했기 때문에 이걸 뽑게 되었습니다. 치트키드를 쓴 분들인데요, 아버지를 이용한 분들입니다. 이렇게 어디서 가져와서 막 개조를 하시거나 막 불편한데 의자가 아닌 것을 쓰고 계시거나, 근데 이걸 보통 아버지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리를 건강에 걱정해 그 효심 플러스 점수가 됐고, 근데 의자 자체도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두 분을 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왼쪽은 커버를 씌운 거예요. 오른쪽은 지금 난리가 난 거고, 저거에 앉으면 등에 뭐가 나겠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후보, 300만원짜리 의자에서 끊겼다면 일단 이분을 먼저 의심해봐야 돼요. 이분은 순위는 알려줄 수 없겠지만 굉장히 우승에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이건 위험해요. 오른쪽에 보면 못이 박혀있거든요 저거. 해서 이렇게 총 10분의 후보자들을 저희가 뽑게 되었습니다. 세상에 많은 불쌍한 의자를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 이제 구제해드립니다. 와, 제 콜라보가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는 다른 가구로 찾아오겠습니다. 물론 협의된 건 없어요. 그러고 보니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군요. 자, 여러분, 이번 니절 상품 지급이 끝났습니다. 놀랍게도 1등이 300만원짜리 의자를 골라서 2등부터 10등까지 아무도 의자를 가져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이거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 굳이 해드린다 측도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해서 이제 또 새벽에 회의 갈렸어. 자, 굳이 해드립니다 측 얘기해보세요. 뭔가 방법이 있습니까? 아, 방법이 있는데 완화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? 막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죠. 두 명만 더 줍시다. 굳이 해드립니다 측에서는 비용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게 이미지적으로 솔직히 이벤트를 포부있게 했는데 짜돌이처럼 한 명 주고 끝내면 이게 좀 그렇잖아 회사 이미지가. 그러니까 두 명만 더 주자 이 말이야. 그리고 기왕 아꼈으니까 둘 다 17만원짜리 의자를 골라도 돼. 근데 둘 중 한 명은 300만원짜리 의자를 또 골라도 돼. 마찬가지로 2등이 고르면 끝이야. 그래서 2, 3등 분에게 의자를 또 나눔을 할 것입니다. 이거는 하도 논란이 많아가지고 유튜브로는 못 쓸 말일 것 같긴 한데 게임 집단 퇴소 때문에 다시 게임이 지작된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. 갑자기 이제 제작진의 개입, 와나나 MC의 개입이 들어가서 약간 룰을 좀 바꿨어요.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을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명의 당첨자 중에서 세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랜덤으로 직접 배송 그 공약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따단! どれだけ強いを避けて